다 만들어진 슬라임은 이 통에 담아서 다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버려야 돼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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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이번 주에도 제니가 장난감을 소개를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슬라임 메이커예요. 이게 보니까 미스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미니언처로 슬라임 만들기인데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엄청 조그마한 척. 제니가 너무 궁금해요. 여기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랜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줘야겠죠? 별게 안 들었긴 한데 귀엽긴 하네요. 제니가 뽑은 거는 요 콜라랑 얘는 소다 미니어처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아마 그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슬라임 파우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츠가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랜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는 엄청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파우더 맞을 것 같아요. 맞군요. 하나, 둘.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여섯 개나 들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여섯 개나 들어있어요, 파우더가.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노란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는 쉬운데 이게 물을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노란색이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슬라임이에요. 자, 이렇게 넣고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무슨 약간 콩가루 냄새? 미숫가루 냄새? 그럼 콩가루 땅콩 냄새인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핑크색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오, 이것도 냄새 좋아. 딸기향 같아요. 냄새가 엄청 좋은데요? 안에 미리 들어가 있나봐요. 다음은 물을 넣어줍니다. 넘치게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씨, 안 보여. 이게 왜 여섯 개나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정말 콩만 해요. 너무 콩만하게 얼마 안 들어가 있어서 일단 뚜껑을 닫고 30초 하래요. 30초 세고 있어요. 30초! 자, 다음은 5분을 기다리래요. 5분 동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스테리 파츠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냄새는 안 나는데 예쁜 사탕이 나왔어요. 귀엽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도 유나가 좋아하는 도너츠가 나왔네요. 핑크색 도너츠. 누가 한 입 먹었어요. 그래도 5분이 아직 안 지났는데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5분이 지난 것 같아서 일단 안에 거를 빼고 또 다른 색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와, 안에 조금 아직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꺼내줍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약간 땅콩향 나는 거랑 딸기향 나는 게 먼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츠를 넣을 건데요. 이 투명한 거 있고 구슬 있고 과일 모양 있는데 여기에는 요거를 동글동글한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섞어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통통통통. 여기에는 투명한 걸 한번 넣어볼까요? 과일을 넣어.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을까요? 요거 해볼까? 오, 레몬. 예쁜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근데 엄청 끈? 냄새는 좋은데. 손에 엄청 묻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이렇게 손에 엄청 묻어요. 원래 이렇게 묻으면 안 되죠? 아, 이게 계속 이렇게 만져야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 레몬인데요. 어머, 얘는 더 심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만지기가. 이런 슬라임 진짜 별로죠? 근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막 침이 고여. 향기가 너무 좋은데, 슬라임이. 이거 너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어. 계속,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놀아야 되죠? 자, 이런 거. 손에 다 묻고. 계속 묻어요. 이게 뭐야? 제니가 손을 씻고 왔는데 이거는 좀 망한 것 같아요. 만지기가 무서워요. 두 번째. 망했습니다. 그래도 뭐.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얘도 손에 엄청 묻는데요? 지금 제니가 손이 뜨거운가 봐요. 아니면 그냥 망한 건가 봐요. 막 다 떨어지네요. 세 번째로 한 개구리알. 이것도 손에 다 묻어요. 자, 그래서 얘랑 다 섞어볼게요. 어차피 뭘. 섞으니까 색깔 좀 예쁘죠, 친구들? 예쁜 뭐예요? 손에 다 묻는데.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예쁘지 않아요? 예쁜 것 같은데? 근데 빨리 하듯이 해주는데 손에서. 이게 어떡하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난리가 났어. 그리고 계속 구슬이 계속 떨어져. 망한 것 같아요. 다 만들어진 슬라임은 이 통에 담아서 다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버려야 돼요. 손을 지니가 도대체 몇 번을 씻었는지 몰라요. 안 떨어져. 미니 어쩌라서 좀 기대하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조금 실망이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슬라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난 슬라임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좀 실망했어.